DGM입니다. DGM이 금융주주. 자, 이 종목은 뭐 업종이 금융업이죠. 자, 금융업인데요. 자, 9,000원에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약 14,000원까지, 14,000원까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아주 강하게 왔습니다. 자, 동종목은요, 사내 현금 흐름이 금융업 치고는 뭐 괜찮습니다. 자, 괜찮고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자, 그런데 왜 이번에 14,000원을 돌파를 못하는가? 자, 지금 시기가 금융업이 올라갈 이 업황 자체가 올라갈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작년이죠. 작년에 종합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오니까 한번 강하게 시세를 주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2018년도서부터 주가가 종합주가가 빠지니까 계속 급락을 했잖아요. 자, 급락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니까 재무구조는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 고점에서 지금 물리신 분들 1년 동안 지금 마음고생 굉장히 심하실 텐데, 자, 동종목은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매물 압력이 굉장히 지금 많이 첩첩이 쌓여 있는 구간입니다. 쌓여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오기는 힘든 종목이다. 그래서 이 종목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동종목의 잠재 자산을 알고 손절을 칠 것인가 아니면은 기다리면 수익이 날 종목인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 자산이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고 싼 종목인가, 내가 매수하는 구간이 돈이 되는 구간인가 아니면 돈이 안 되는 구간이고 안 되는 종목인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하시면 지금 현재 보이는 이런 종목, 잠재자산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을 매수해놓고 중장기 홀딩하시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DGB 금융지주 이 업종 자체가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이렇게 올라와서 꾸준하게 상승세를 타야 되는 구간인가 아닌가, 업황 자체를 잘 들여다보시면 이 종목을 매수하는데 여러분들이 신중을 할 수밖에 없다. 동종목,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요,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고요. 고점에서 물리신 분 조심하시고, 동종목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지금은 금액 조정, 기간 조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받을 종목이다라는 거, 기회 비용이라는 것도 투자의 수익률에 아주 중요한 요소지요. 그래서 그 기회비용을 살릴 때이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자, 동종목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